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어디 보자. 원래 비번이 두유장이었으니까 새 비번은 두유장 느낌표로 해야지. 뭐야, 느낌표까지 넣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오랜만에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비밀번호를 길게 만들어야 하고 영어 대소문자를 섞는 걸로 모자라 특수문자까지 넣어야 인정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2003년 미국의 암호 전문가 빌버는 비밀번호 생성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안을 위해 90일마다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고 숫자뿐만 아니라 영문 대소문자와 특수기호까지 추가해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버의 규칙은 미국의 각종 기관에서 안전한 비밀번호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를 따르는 중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비밀번호를 만들 때 8자에서 16자의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33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규칙을 만든 빌버는 비밀번호 규칙이 보안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규칙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해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완전히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비밀번호를 약간만 바꾸거나 기억하기 쉽게 더 간단한 비밀번호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오히려 보안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영문 대소문자나 특수문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비밀번호를 어렵게 조합해야 한다는 의도였지만 사람들은 비밀번호 끝부분에 느낌표나 물음표 등의 간단한 특수문자만 추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밀번호 규칙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규칙의 의도대로 만들기만 한다면 보다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빌버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안내서에 따르면 두 종류 이상의 문자 구성과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라면 안전한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단어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래 제목이나 명언, 속담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숫자뿐만 아니라 영문 대소문자와 특수문자를 혼합하고 특수문자나 숫자를 비밀번호 사이사이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특수문자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임의의 단순한 단어 조합이 해킹하는 데 더 오래 걸려 안전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별로 조금씩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보 유출이 많았는데요. 2020년 상반기 해킹 공격은 2019년 상반기 대비 약 1.76배 증가했습니다. 그중 계정 탈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작게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부터 탈취한 계정으로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계정과 파일들을 인질로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보 유출에 가장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